45번이요. 좌표평면에서 부등식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요. 부등식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루비? 사실 얘는 정사각형이기도 해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그죠? 이렇게 정사각형이기도 하다. 이런 선이 나와. 그래서 이것의 안쪽이야. 이걸 한 번에 그리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Y가 뭐, 얘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어떻게 돼? X에다 0 집어넣으면 절대값 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Y 풀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고요. 또 X는 Y다 0 넣으면 X 또한 마이너스 1에서 1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둘다 0보다 클때 X 플러스 Y가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그래프는 길게 이렇게 돼서 얘보다 작다 영역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요런 삼각형 하나가 떨어진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4개를 다 하는 건데 보통 영역 1보다 숫자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찍어서 안쪽에다 도형을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선 절대값 아니, 절편들을 다 이어주면 된다. 아무튼 이 영역에 속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요 부등식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모든 점의 B가 볼륨이고 그 여기 있는 모든 점. 안에 있는 거 다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모든 점이 원의 중심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반지 얘도 이만큼 1이잖아. 그럼 내가 요 점이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요 점이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요 점이 원의 중심이면 이렇게 원을 그려. 얘면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려. 근데 내가 요 선상에서 원을 이렇게 또 원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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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돼. 그래서 전체 모양은 뭐야 좀 이상한가? 정사각형의 테두리가 이렇게 둥근 애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원의 중심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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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서 여기의 넓이가 처음에 이 사각형이고요. 나머지 원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영역이 생긴다.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얘 넓이 어떻게 보여요? 잘랐어. 어떻게 잘라? 응, 직사각형. 그럴 수 있겠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을 더하면 원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한 변이 몇이니? 루트 2죠? 아니요, 2죠? 2죠? 2니까 요 길이가 루트 2겠다. 얘가 루트 2. 그러니까 2죠? 전체 넓이가 2. 2. 얘는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 1인 원이니까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네 조각인데 요한 조각 길이는 여기 1이고 얘가 루트 2니까 4루트 2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어요. 네.